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월간 캐덴 그래픽스와 전시전을 주관하고 있는 스토리 플래닛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산업포장 사업부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3D 프린터 관련돼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시와 컨퍼런스가 같이 결합이 된 행사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컨퍼런스 들으시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관련 업체들의 또 이렇게 전시 부스가 있어서 직접 그 3D 프린터 시연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은 바로 부스에서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론과 그 실제 시연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계신 저희 월간 캐덴 그래픽스의 최경화 국장님을 모셔서 대회사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덴 그래픽스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최경화라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 일례 3D 스캐닝, 프린팅 앤 스캐닝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미래 10대 기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서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P, AM, 조형 기술 등으로 국내 제조업 및 교육기관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자동차, 전자, 건축, 소비재, 물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 아바타를 통해서 3D를 이용한 프린팅 기술의 미래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연주교서에서 미국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3D 프린팅에 대해 얘기하면서 오하이오 영스타운에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새로운 제조업을 구축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3D 프린팅 기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3D 프린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오픈소스를 통한 대중화와 재료 및 장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할 3D 프린팅 시장은 문화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로 2011년에는 17억 불에서 2016년에는 31억 불, 2019년에는 61억 불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용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3D 프린터 업체는 이제는 개인용 프린터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미국, 유럽, 중국 등의 해외 업체들이 주도해온 시장에도 우리 기술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기술이 개발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속도, 크기, 정밀도 등의 문제로 시장이 크게 확산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 특허 기술이 만료되고 기술 개발 그리고 재료가 발전되면서 수년 내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의 3D 프린터의 등장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제품이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3D 프린터는 대중화된 영역으로 침체된 제조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3D 프린팅 장비 업체는 물론 사용자, 관련 특별히 소재 업체, 그리고 연구기관, 정부 등 모두 힘을 모아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산업부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책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프로포포 전시회와 연계하여 3D 프린팅 컨퍼런스가 개최됨으로 해서 대중화의 장을 연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들이 고진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더불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크리에이티브 지도